자, 나폴리가 마침내 홈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와중에 팀내 평점 1위를 받은 김민재. 아까운 헤딩슛으로 팀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쳤는데, 이 라치오와의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오늘 4일입니다. 4일 새벽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나폴리 홈구장이죠. 여기서 세리에A 25라운드가 열렸어요. 나폴리가 라치오에 0대1로 졌습니다. 나폴리가 졌다는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하죠? 이번 시즌 첫 번째로 홈에서 당한 패배예요. 지난 인테르 원정 패배에 이어서 리그 두 번째 패배입니다. 그래서 21승 2무 2패. 후반기 들어서는 무승부가 없이 계속 이기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지기만 합니다. 이제 무승부가 없어요. 2패째로 됐고요. 승점 65점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직후 기준으로 라치오가 2위에 등극을 했어요. 라치오가 승점 48점이 되면서 나폴리와 승점 17점 차이의 2위입니다. 다만 이제 승점이 47인 인테르와 밀란이 아직 25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서 이둘 중에 한 팀이라도 이기면 이제 2위 그룹과 나폴리의 승점 차가 15점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18점 차든 15점 차든 뭐 독주죠? 여전히 독주입니다. 그래서 뭐 우려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기 내용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긴 했지만 나폴리가 압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크게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팽팽한 경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전 나폴리가 앙기사와 로버트카의 중거리 슛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높고 공을 상대방에서 돌리긴 하지만 압도하지 못하는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넣지 못했다는 게 정말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중거리 슛 위주로 득점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와서 끝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말해보면 사실은 나폴리 역시 이 경기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임하긴 했어요. 막판까지 뭐 수비 숫자를 막 줄이고 공격을 막 엄청 올리고 이러지 않고, 또 김민재를 전진시키는 모습도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 좀 드물고, 김민재와 라흐마니 모두 이제 센터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스팔레티 감독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다. 나폴리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압도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서 뭔가 수를 써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어떤 유효한 공격으로 더 많이 바꿨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후반전도 나폴리의 근소한 우세였지만 골에 근접한 슛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후반 22분 라치오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크로스를 크바라첼리아, 나폴리의 윙어죠. 이 선수가 수비에 가담해서 머리를 걷어냈어요. 하지만 머리를 걷어내지 못한 공이 중앙 쪽, 그것도 좀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주운 라치오 수비형 미드필더 마티아노 베시노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을, 아주 먼 거리에서 때린 슛은 아니지만 슛이 한번 바닥에 살짝 튕기는 듯 하면서 낮고 빠르게 깔려가는 굉장히 멋진 슛으로 구석을 찔러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메레트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실전 상황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지분이에요, 우리 팬들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해보면 이 상황에서 김민재의 지분은 없었다, 책임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김민재는 뭐 정석적으로 자기 위치 잘 잡고 자기 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잘 막고 있었는데, 이제 수비진이 아닌 수비진 앞에서 이제 수비 가담을 해줬던 윙어 크바라첼리아가 클리어를 했는데 클리어가 방향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둘째로는 애매한 자리에 공이 공중볼이 떨어지면 접근해서 줍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나폴리 미드필더 두 명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로버트카였고, 근데 그 둘이 빠르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좀 머뭇거렸어요. 그 사이에 베시노가 먼저 달려들어서 빵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 크바라첼리아 지분 약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주스러 빠르게 달려가지 못한 로버트카 등 미드필더들의 지분이 좀더큰 그런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뭐 그동안 계속 호평 받아왔던 로버트카를 비롯한 미드필더들이 대체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빠지기도 했고요. 자, 나폴리가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한번 있었습니다. 후반 34분이었는데요. 코너킥에 이은 크로스를 오시멘이 머리로 헤딩을 했는데 이게 골대 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골대 놓고 멀리 튕긴 게 아니고 문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던 김민재가 재차 머리로 마무리를 해보려 했는데 이것은 이반 프로베데 골키퍼의 굉장한 선방에 막히면서 결국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팀이 패배한 경기, 그렇다면 김민재 개인 경기는 어땠는가? 김민재는 후스코어드가 이제 AI로 산출한 세부지표 기준 평점에서 6.9점입니다. 팀내 1위예요. 김민재가 왜팀내 1위인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날도 팀내 비중이 높았습니다. 라치오가 이날 슛을 딱 5회 했거든요, 5회? 이제 나폴리가 10번 넘게 하는 사이에 라치오가 5번밖에 못했는데, 그 중에 블로킹으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수비수가 몸으로 막은 게 2개예요. 그 2개는 이제 애초에 그 공격수 발을 떠나자마자 막힌 건데, 2개가 다 김민재입니다. 김민재가 전반 21분,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슛을 하는 순간에 재빨리 접근해서 슛코스를 완전히 막고 몸으로 블로킹을 했어요. 이 상황의 블로킹을 보면 보통 이제 몸에 맞는 슛이라고 표기된 것도 약간 슛하는 선수와 멀리 떨어져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블로킹이라는 게 확률이 낮잖아요. 이제 배구도 아니고 공격수가 슛을 할 때 수비수가 몸으로 막는다는 게 거기 걸리지 않을 경우도 많은데 김민재는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슛 상황에서 완전 접근해서 마치 골키퍼가 각을 좁히듯이 완전 접근해서 아예 슛 코스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말 그대로 기술로서의 블로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와 역시 김민재는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유독 그 슛 블록이 많은 선수가 또 김민재인데 이유가 있구나.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블록 자체도 기술이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42분 나폴리가 동점골이 급해서 몰아치느라 라치오의 역습을 한번 활용했는데 이때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한번 갔던 윙어 마테오 칸첼리에리가 가마차는 왼발 코스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김민재가 동료와 함께 이제 더블 마크로 슛코스를 다 받고 저지해냈습니다. 자, 라치오가 전방 압박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사리볼로 유명한 감독의 팀답게 가끔은 시도하는 압박이 완성도가 괜찮았는데 이것에서 빠져나갈 때 김민재의 비중이 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로버트카가 평소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컸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장면, 전반 30분 라치오의 압박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압박을 당해서 백패스를 하고 김민재가 공을 받는 순간에 라치오 선수 두 명이 이거 찬스다, 이제 센터백만 당황시키면 공 빼앗을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김민재에게 두 명이 달려들었어요. 근데 김민재가 그때 정말 침착하게 달려오는 두 명 사이, 그러니까 뭐 옆으로 주거나 뻥 차이는 게 아니고 그 두 명 사이에 난 좁은 길로 동료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코스를 딱 보고 땅볼로 원터치로 딱 찔러줍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정말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부터 시작된 이 빌드업이 이제 공을 쭉 돌린 다음에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서 크로스했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동료의 슛까지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김민재의 빌드업이 팀의 공격 기회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후반 18분에는 임모빌레, 뭐 세리아 역대 최다골 기록 레이스를 하고 있는 그런 레전드급 공격수 아닙니까? 물론 외국 진출은 굉장히 실패했지만 임모빌레가 배후 침투를 했을 때 김민재가 잘 따라붙어서 너 정도 스피드는 내가 막을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공을 확보해냈고요. 또 김민재의 아까 말한 그런 헤딩슛도 있었고 그런 공격과담도 괜찮았습니다. 공격과담 또 하나 있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김민재가 문전수비에 성공하자마자 동료에게 공을 주고 전방으로 바로 뜁니다. 굉장히 급한 장면이니까.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 패스미스가 나면서 김민재는 이제 또 수비로 전속력으로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 경기를 끝낸 뒤에 김민재가 잔디 위에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혔어요. 현지 중계 카메라가 그걸 주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김민재가 모든 걸 쏟아부은 경기였다고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폴리를 잡아낸 라치오 측도 조금은 얘기를 해보죠. 사리 감독의 팀이라는 걸 역시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 감독 많이 아시겠지만 요약을 해보면 나폴리에서 2015년부터 3시즌 동안 이 팀을 이끌면서 스타 감독이 된 사람이죠. 그 3시즌 동안 세리에아 2위를 2번, 3위를 1번 하면서 우승은 못했지만 굉장히 팀을 상위권으로 잘 이끌었고요. 그 중에 마지막 시즌이 승점이 아마 91점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탈리아 역대 최다 승점 2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우승만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 흔히 사리볼이라고 하는 축구죠. 4-3-3 포메이션 기반의 공격 축구고 압박을 강하게 하고 원터치 패스의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좀 예전 바르셀로나, 펩 과르디올라가 지휘하기 시작했 무렵의 바르셀로나, 전형적인 바르셀로나나 네덜란드의 4-3-3 그런 것과 비슷한 류의 축구를 구사하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과감한 감독이죠. 이후에 나폴리에서는 명성을 바탕으로 첼시와 유벤투스를 거쳐서 현재 라치오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유벤투스 시절에 그 호날두랑 같이 내한해서 그 약간 밉상 발언을 했던 걸로 또 우리한테 또 익숙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툴툴거리는 면이 있어서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라치오에서는 사리볼의 변화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4-3-3 포메이션은 확실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 4-3-3에 기반한 자신의 어떤 특유의 조직력 갖추기, 많은 삼각형, 국지전에서의 수적 우위, 이런 전술 컨셉은 다 유지합니다. 다만 공격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상대팀이나 우리 팀 선수 구성에 따라서는 뭐 이를테면 미드필더가 공격력이 좋으면 미드필더를 순간적으로 전진시키고 우리 팀의 윙어를 좀 후퇴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연한 운영도 보여주거든요. 수비에 집중한 날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날이든 사리 감독이 원래 이 훈련법을 통해서 공식 양면에서의 전술 완성도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팀이 수비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해서 평소에도 수비 훈련만 하면 안 된다.
시메오네 감독의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좀 테크니션에 가까운 선수들을 수비형 미드필드에 많이 배치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기술도 있고 지능도 높은 선수들이 뭐 공수를 떠나서 말 그대로의 조직력을 높여놓으면 그 팀이 이제 공격에 집중할 때는 공격이 잘 되고 수비에 추가할 때 수비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훈련법이 잘 먹히면서 라치오의 조직력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치오가 나폴리를 잘 저지를 했는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64.8%의 점유율, 슛 시도가 14회 대 5회로 압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폴리의 슛 14회 중에서 라치오 수비 몸에 맞은 게 8회나 될 정도로 이제 슛 코스를 미리 읽고 있었습니다. 유효 슛이 결국엔 2대 2로 동등했어요. 그리고 나폴리가 중거리 슛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라치오의 페널티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자, 특히나 이제 크바라치헬리아와 로사노라는 측면의 두 에이스를 잘 막아냈습니다. 크브레첼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 드리블 파괴력이 조금 떨어지고 대신에 그 순간적인 센스로 스탯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스타일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라치오전에서는 어떤 개인 능력으로 뚫어서 만들어주는 게 거의 없었다. 드리블 성공이 4회였지만 수치와 달리 위협적인 기회로 연결되지 않았다. 라치오는 크브레첼리아가 위협적인 자리에서 공을 잡지 못하게 측면으로 잘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나폴리가 측면의 공격 에이스에게 공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 라치오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폴리를 상대로 꼭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더 열세인데 50대 50을 만든 거지 라치오가 무조건 이기는 축구를 들고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걸 아니까 이제 스팔레티 감독도 나폴리 입장에서 무리한 공격 강화를 하지 않고 50대 50이면 우리 팀 애들이 잘해주겠지 라면서 좀 믿고 맡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50대 50에서 50, 50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사리 감독 상당히 잘한 거고 이 50대 50에서 좀 더 집중력을 보여준 쪽이 라치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약간 다른 면도 있었던 거죠. 뭐 물론 라치오도 원래 4위였고 이 경기 직후에 2위로 올라온 강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폴리보다는 라치오가 약체인데 약체 입장에서 이제 강팀을 잡으려면 운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치오는 뭐 상위권 팀, 나폴리는 절대 최강팀 이런 팀 전력의 열세 속에서도 굉장히 최선의 경기를 했고 결국 나폴리라는 대열을 그것도 원정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고요. 뭐 우승에는 뭐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요날에 좀 굉장히 자신의 모든 걸 쏟아가면서 뛴 90분이 승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김민재 선수의 어떤 사기나 뭐 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